예, 방언야 바람에. 예, 반갑습니다. 그 한여름 더울 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예, 날씨가 좀 좋아진 조건에서 이렇게 법회를 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오늘이 주지스님 그 1081기도 4차 회향이라서 기도와 회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불자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이 어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에 보면은 그 오히려 천태정 불자님들이 하루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조계종 불자님들보다는 더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 30% 정도 천태종 불자님들이 우리 조계종에 소속되어 있는 불자님들은 이제 하루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20%에서 한 25% 사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퍼센테이지가 중요하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생활 속에서 그런 이제 기도를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가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또 뭐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뭐 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그 서너 시간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그렇는데 대다수 불자님들은 그 매일같이 하는 부분들보다는 좀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어떤 소원이 있으면은 그게 맞춰가지고 좀 기도를 하는 게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 그 소원 성취를 바라는 이런 차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바라는 바가 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르겠지만은 그 어떤 뭐 소원 성취를 이뤘다라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바라는 바대로 이 기도 어떤 그 소원을 바란 것만큼 오히려 되지 못한 뭐 이런 분들이 더 많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왜 이제 그런 게 그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본다라면은 이 첫째는 이제 내 마음의 어떤 신심, 믿음 이런 게 좀 자꾸 이제 흔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할 때 기도가 잘 될지 안 될지 뭐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사람만큼 그런 어떤 이제 바라는 바를 이룰지 안 이룰지 또 내가 하고 있는 게 항상 이제 그 대다수 분들이 많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내가 하는 기도 방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많이 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큰 틀에서 보자면은 틀린 건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찰에 방문하면은 그 맨 먼저 대웅전이나 뭐 극락보전이나 아니면은 대적광전에 들어가서 삼배를 올리잖아요. 삼배를 올리면은 가운데 불단을 향해서 삼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단인 그 신중단을 향해서 삼배를 드리고 하단인 이제 영단을 향해서 삼배를 드리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이 지장전이나 아니면 관음전 같은 경우에 그러한 이제 신중단이나 영단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불단을 향해서만 삼배를 드리면 얘를 다 표하는 게 되죠. 근데 또 거기 들어가서 꼭 이렇게 그 거의 좀 기계적이죠. 가운데 삼배, 오른쪽 삼배, 왼쪽 삼배 이렇게 무조건 절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그 시방 법계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원리로 본다면 다 맞는 거죠. 근데 이제 형상으로 드러난 부분에서는 굳이 그렇게 예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틀린 건 없다. 다만 이 법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라.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주되게 삼고 있는 게 아미타 기도라면은
특히 정토연불에서는 기도를 뒤섞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 되는 기도가 또 가늠기도라면 가늠기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행한다라면 아무 관계는 없죠. 이제 관음기도와 관련되는 것들이 천수경, 뭐 반야신경도 관련이 되죠. 관자재보살이 관세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경전 독송과 더불어서 이제 관음정근을 하거나 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꼭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금강경이나 다른 경전을 넣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뭐 틀렸다고는 볼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된 것을 무엇을 삼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중심에 둔다라면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이제 관음 기도를 할 때는 관음 기도에 맞는 그 경전과 정근과 주력과 이런 것들을 행한다라면은 크게 틀린 것은 없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누가 옆에서 한마디 딱 하면은 귀가 다 얇아가지고 그게 이제 귀가 솔깃해서 이렇게 이 자기 기도 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무조건 따라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문제죠. 또 어떤 근스님이 그 스님들도 자기가 했던 기도 방식으로 신도분들에게 많이 권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장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지장기도를 많이 권하고 또 정토연불을 많이 하신 분은 정토연불을 많이 권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본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그 기도는 바꿔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100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와 부처님과는 약속이죠. 그 100일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하다가 중간에 바꿔버리면은 새로 바꾼 기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이 그 중간에 기도 중이라면은 바꿔서는 안 되고 또 기도를 바꾸려고 할 때는 그 이 가능하는 큰 스님들은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본인이 관음 기도를 꾸준히 해왔다라면은 그 기도로 평생을 가라. 또 지장 기도를 많이 했다면 지장 기도로 평생을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입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장 기도로 입시 기도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우리는 지장 기도하면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만을 위한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불로 이야기할 때 나무 남방화주 지장보살로 표현을 하거든요. 남방화주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남선부조를 교화하는 주인이 지장보살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장기도로서 얼마든지 소원성취기도와 또 입시기도를 병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중심되는 이제 기도를 잡아서 해 나가는 중간이라면은 바꿀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티벳 불교 같은 경우는 관정이라고 줍니다. 관정은 뭐냐면 이제 머리에 물을 뿌려주는 그런 의식인데 그 관정을 받아야만이 그 수행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이 평생의 본존부를 그 선정하는 방식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병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눈을 가리고 돌아서서 꽃을 들고 단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꽃을 던지는 거죠. 던져서 그 꽃이 아미타 부처님 쪽에 있으면은 그 양반의 평생 본존불은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이면 관세음보살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정하면은 평생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존불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가는 이런 것으로서 진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제 가능한 한 큰 뭐 다른 그 계기나 이런 게 있지 않다라면은 이 익숙한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고 좀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거기에서 항상 이제 일을 시작하려면은 뭔가 이게 발심이나
각오가 뚜렷하게 되어야 좀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제 뇌과학자가 뭐 잠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참 일리 있는 이야기라서 저는 참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 큰 각오나 결심을 해서 이 37일 동안, 이제 그것을 꾸준히 그대로 행하면은 뇌 구조가 바뀐답니다. 그렇게 바뀐 37일 동안의 그 어떤 마음 상태와 이 어떤 생활 상태를 그대로 6개월만 유지를 하면은 이것이 좀 정착이 되고, 1년쯤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평생을 변함없이 그 상태로 유지해 갈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불교의 수행은 기본적으로는 신심과 원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바탕이 된다라면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힘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신심과 원력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내지는 서원을 세워서 이제 실천해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스스로가 이 그 이 마음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신심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대치를 많이 갖게 되면은, 이 기대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안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망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를 많이 그 가지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하면은 요만큼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자기 나름의 이 생각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해서 안 되면은, 37일 기도해서 안 되면 100일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지스님 받듯이 천일 기도로 들어가야 되죠. 또 천일 기도 안 되면 만일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될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숙종 때인데,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미수허목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과거를 치르지 않고 우의정에 오른 이제 조선시대 때 유일한 분이죠. 이분이 태어난 계기가, 그 집안이 이제 당쟁에 휘말려서,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당쟁에 휘말려서 이제 귀양도 갔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이 이제 거의 뭐 이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태였죠. 그래서 이 미수허목 선생의 부모님이 이 이제 이대로는 그 안 되겠다. 왜냐면은 이제 그 돌이 지난 아이가 두 명,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일찍 죽어버렸죠. 왜 죽었느냐 그러면은, 미수허목 그 선생의 그 모친 되는 분이 그 집안에 대대로 어떤 그 시종, 그 죽은 시종들의 원한들 때문에 이 대를 말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이 그 미수허목 선생의 어머님도 이제 아기를 가졌지만은 이제 그 시종들의 원한 때문에 돌이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좀 해보자. 부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집안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안일 다 하고 저녁 무렵 되면은 그 집안에서, 집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 이 묘가 있는데, 그 묘를 다 이제 정리정돈해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일쯤 기도를 하니까 꿈에 이제 그 장군이 나타난 거죠.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500년이 지나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대들이 그 소원하는 바대로 자식을 정지는 해주겠다. 대신에 큰 기대는 하지 마라. 농사 지을 수 있는 자식을 내려줄 수가 있다. 왜? 그 모친 집안의 어떤 시종들의 원한들 때문에 더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제 부부가 의논하기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 필요한데 이 그런 농사 짓는 자식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해서 이제 다시 또 백일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일쯤 지나서 이제 나타나서는 이 이제 향교에 다닐 수 있는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향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이 그 그릴런 선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정도라는 이야기죠. 이제 부부가 이제 그것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해서 이제 의논을 해서 천일 기도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천일 기도 이제 그 회향하는 날 이제 꿈에 이제 나타나서 이제 이 그 너희들의 정성이 하도 가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자식을 그 점지해 주겠다. 대신에 다른 것은 다 이렇게 해도 다 좋아도 생긴 모양만은 이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얼굴과 볼에 털이 많이 난 채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제 살이라고는 거의 없는 이런 상태로 이제 태어난 겁니다. 그 젖을 물리고 해도 뭐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수 허목 선생의 할아버지 되는 분이 이제 손자가 태어났다니까 손자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그 개이한 이 용모 때문에 이 실망할까 싶어가지고 그 사랑채 있는 머슴의 아이를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보더만 이 할아버지도 예사분이 아닌 모양인지 이런 자식을 가지고 이런 손자를 가지고는 집안을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고는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래서 자식을 데려오니까 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이제 그 개유한 용모 때문에 이렇게 막 그 이 오히려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이제 그 손자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됐다. 이런 정도면은 이 집안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술상을 차려오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숙종 때 이제 우의정까지 지낸 뭐 그 과정에서 당쟁의 그런 영향들 이런 거는 많이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들은 부분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기도라는 부분들이 한번 안 되면 보통 실망해서 접어버리잖아요. 그게 될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되게끔 다시 이제 행하는 부분들이 이제 더 중요하다. 100일이 안 되면 뭐 200일, 200일이 안 되면 300일, 또 뭐 1000일 이런 형태로 이어간다라면은 이제 그 되지 못할 그런 일들은 이제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기도를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어떤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불교의 기본 수행은 신심과 원력이죠. 그 신심과 원력에서는 티벳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첫 번째가 순수한 믿음, 믿음을 나눈다 치면은 그 다음에 간절한 믿음, 그 다음에 확신에 찬 믿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은 절에 가서 좋은 말을 듣고 스님들 뵙고 이제 그런 어떤 부처님의 일대기를 듣고 이 좋은 어떤 법문을 듣는 그런 정도 순수한 그런 것들이고 간절한 믿음은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런 믿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확신에 찬 믿음은 삼보의 어떤 공덕에 기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이 뭐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오로지 삼보에 의지해서 이제 수행해 나가는 그야말로 흔들림 없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 이런 것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피가 올 때 어떻게 했느냐? 믿음이 크면은 가피가 크게 오는 것이고 믿음이 중간 정도면 중간 정도, 믿음이 낮으면 낮은 정도로 가피가 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예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참하고도 많이 보셨죠? 참하고도 보시면은 그 지금의 중국의 사천 지방에서 이 그 라사로 승지 순례를 가는 게 나오죠. 그 오체투지를 해가지고 그게 뭐 한 몇 달 걸렸을 겁니다. 뭐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이 정말 그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부분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해낼 수가 없죠. 왜? 조금만 가다가 이렇게 이제 그 힘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많이 하고 저희들이 행자 시절 때 삼위 계를 받을 때 그때도 보면은 저희들은 직지사에서 계를 받았는데 그 삼문 그 일주문에서 이 이제 법당까지 이제 삼보 일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그야말로 먼 그 사천성에서 그 티베트에서 라사까지 그렇게 오체투지로 간다는 게 그 어떤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해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 드러나는 부분들이 이제 그 기도뿐만 아니라 이 수행자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내가 수행이 좀 얼마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좀 드러내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좀 수행이 기본적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할 때 금강경 많이 보셨잖아요. 금강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아상입니다. 내 이제 나라는 생각, 나라는 견해, 나에 대한 집착이죠. 그걸 얼마나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행이 좀 그 잘 되었느냐 안 됐느냐 이걸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를 40년 몇십 년 하고 또 선방에서 30년 이상 정진을 해도 이런 아상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면은 그것은 수행자로서의 등복에 가장 기본에는 맞지 않는 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뭘 하든 이 상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거꾸로 상이 강화되는 쪽으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이 기도를 할 때든 경을 독송할 때든 뭐든 내려놓는 마음을 생각을 아상을 내려놓는 그러한 이제 수행을 병행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아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뭐 내가 뭘 해줬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항상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울 때 뭐 이놈의 자식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이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원수지간으로 발전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우리 경전에서는 그렇게 많은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에 만나는 인연을 본다라면 그 인연이 과거생에서 이 어떤 좋은 인연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 과거의 원수가 만나서 이제 그 현생에서 이렇게 뭐 내일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서 부부로 만나서 지내고 있는 거다. 뭐 우스개 비슷한 이야기로 하지만은 일리 있는 부분들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업력이 형성되면은 그 업력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딱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그게 그대로 이제 표현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 부부 간의 인연이나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라는 게 한 생의 인연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생을 거치면서 때로는 부부의 인연이 되기도 하고 부모 자식의 인연이 되기도 하고 형제의 인연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어서 간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업은 지어서는 갚아야 되죠. 우리가 가장 업을 많이 짓는 것은 이 그 가족들이죠. 편하니까 또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 쉽게 업을 짓는 이런 게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아상을 내려놓는 것들 내가 뭐 해줬다는 생각 자체도 내려놓고 특히 이제 법률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딱 그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은 자식에 대한 것을 놓아버려라. 그래서 대학을 가고 안 간 거는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지가 알아서 가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제 이 뭐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이 말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좀 자립심, 독립심 이런 것들을 가져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로서 이제 제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관심과 애착이 오히려 이 자식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해하는 쪽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이제 아상을 내려놓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이제 기분이 좋을 때는 자기 뜻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니까 보살의 마음이 되죠.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독사 같은 마음으로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을 마셔도 손은 우유가 되고 사람은 몸에 수분으로 습취가 되지만은
그 독사는 독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과 이제 마찬가지 이치가 아닌가. 그래서 이 그러한 이제 이 화상을 내려놓는 그 훈련이 되어서야만이 좀 평정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기도를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의미가 뭘까요? 왜 기도를 하죠? 기도를 왜 하죠? 좋으려고. 그럼 어떻게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쪽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불보살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그러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한 번에 딱 바뀌면은 가장 좋은데 이게 이제 그 바뀐 것 같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업력을 바꿀 정도로 이게 아직 그 기도하는 힘이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이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이제 좀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기도를 꾸준히 행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늘 이야기하는 게 간절한 마음이죠. 1차적으로.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요행수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좀 잘 안, 기도를 하다가 좀 안 되거나 막히면 어디로 갑니까? 점집으로 가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무서운들한테 가게 되면은 본인이 찾아온 이유를 그대로 거의 반 정도는 밝힌다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가서 의논하는 묻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부부간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뭐 어디 남편이 뭐 출세한다거나 이랬을 때 관직에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많은 부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무속인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뭐 탤런트가 이제 그 신내림을 받아서 무속인이 되었는데 그분이 다른 어떤 그 가수의 동생인가 그 해에 가장 운세가 좋다고 말을 했는데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무속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정해져가 있죠. 거의 뭐 한 50%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100% 이렇게 하라는 대로 따라 하다가는 이제 이 집안 망치는 이런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는 마음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비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것이다. 신앙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동시에 요행수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한 마음 동기를 일으켜야 된다. 이것은 이제 티벳 불교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 동기에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제가 늘상 하는 말이지만은 스산 스님을 굉장히 존경을 하죠. 또 사명스님도 그 유정스님도 우리가 굉장히 그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유명한 고생이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행했던 바 그것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교의 제일 계율이 뭡니까? 살생하지 말아줘. 그런데 스산 스님은 성병을 조직해서 외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살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출병한 거란 말이죠. 그런 거로 본다면 불교의 계율은 어긴 게 되지만은 그분의 마음 동기가 선한 마음 동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즉 고통받고 있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출병을 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주 존경하는 이런 인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선한 마음 동기를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도를 좀 수행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게 뭐 다 답이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기도를 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행한다라면 성취되지 못할 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이제 서산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서산 그 벽송 지엄스님의 그 제자가 되고 이 서산대사의 사숙벌쯤 되는 스님 중에 그 선하자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울산 출신인데 16살에 출가해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24살에 묘향산에 가면 문수암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가 이제 영음하기로 소문난 그런 이제 도량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쭉 이 각오를 다지고 이제 이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정진을 하는데 어느 날 좀 쉬는 틈에 잠시 이제 그 법당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맞은편 봉우리에 이제 흰옷 입은 노인이 이제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범상치 않아서 이렇게 이제 찾아가 보니까 사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내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오도를 하게 되면은 이 그분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일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백일 기도를 하려면은 마을에 가서 직접 탁발을 해서 양식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냥 양식을 탁발한 게 아니고 하루에 일곱 집 정도 탁발을 하고 항상 그 탁발을 받으면서 축원을 해준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했던 그런 방식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고 이 양식을 짊어지고 이렇게 오는 와중에는 일보일배를 하면서 그 이제 그 문수암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산 중턱점 올라오니까 왜 이제 아이들이 16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스님 우리가 짐을 날라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짐을 지고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숨을 허역대면서 본인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 짐은 이제 그 법당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사찰의 16 나은님들이 스님이 하도 정성스럽게 하니까 대신해서 이제 그 힘든 걸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셨던 모양이고 그래서 이제 이 100일 동안 정성스럽게 기도합니다. 거의 뭐 24시간 변함없이 기도하는 이런 것으로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100일째 그러니까 또 마지도 직접 이제 지어서 이제 올리는 거죠. 보통 이제 토굴에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스님들도 뭐 토굴에서 부처님 모시고 있는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 하루 세 끼도 다 먹고 또 이제 하루 세 번 예불도 다 보고 마지도 직접 해서 올립니다. 근데 좀 지나면은 이게 이제 좀 귀찮고 번거로워지니까 마지 대신에 생미를 올리죠. 그리고 이제 예불도 새벽 예불이 당연히 좀 지나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시 위주로 많이 하는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마음 자세가 없이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시 마지도 직접 올리고 기도를 해서 100일째 되는 날 마지막 이제 마지를 이렇게 이제 부처님 법당에 이제 올리려고 가는 중에 망태기를 짊어진 이제 그 포수가 나타난 거죠. 사냥꾼 포수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를 보더만 스님, 제가 며칠을 굶어가지고 이 배가 고파서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를 그 밥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마지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기다려서 마지를 올리고 난 뒤에 밥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보수가 지금 도저히 지금 안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생떼를 서는데 이제 그 선하자 스님도 이 나도 부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이 마지막 그 마지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뭐 나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올려야 되겠다 하면서 무시하고 이제 마지를 올리고 하는 거죠. 그분을 향해서 포수가 이 총을 딱 등기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딱 쏘았거든요. 탕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하자 스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때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등실등실 춤을 췄다는 이야기죠. 그 보수가 어떤 분이냐면은 문수보살의 화신이라는 이야기죠. 기도를 하도 열심히 하니까 그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이제 놔두셨던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도 물론 참선을 해서 그런 수행
잠선 수행을 통해서도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기운이 있지만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그 수월 스님 같은 분들도 심요당부 대다란이로 도를 이루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 이제 그 이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애냐면은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그 수나라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한 스님은 이제 열반경을 많이 이제 그 독송을 했었습니다. 또 한 삼위 스님은 이 이제 그 관세무설 본문품을 이제 독송을 많이 했죠. 근데 마침 두 사람이 갑자기 동시에 죽어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간 거죠.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그 삼위 스님과 여기는 이제 비구 스님이니까 그 스님을 예우를 하고 열반경도 많이 독송했을 테니까 예우를 받아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꾸로 그 삼위 스님은 금자에 앉히고 요 이제 그 열반경을 많이 독송했던 스님은 이제 이렇게 은자에 앉힌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 차죠.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앉혀? 그러면서 이제 그 삼위 스님에게 너는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 그 삼위 스님이 하는 말이, 저는 이제 매일같이 관세무설 본문품을 독송을 했는데 이 항상 어간을 정제해서 정갈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독송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향을 사르고 발언을 마친 뒤에 염송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의 결음도 피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열반경을 독송했던 스님은 이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제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열반경을 독송할 때는 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 심신 역시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이제 우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행하느냐, 그냥 근성근성으로 뭐 주어진 것이니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바라는 바 소원 성취를 이루는 기도를 행하기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깨달은 듯 하지만은 상행에 부딪히면은 항상 허둥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딱 몸에 체득이 돼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나 또 수행하는 부분들은 습관화 돼야 된다. 그 명상을 티베트어로는 곰이라고 부릅니다. 곰은 뭐냐면은 익숙해지는 것, 습관이 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 염불이 되었던 잠선이 되었던 뭐 그 관세무설 명호를 이렇게 외우든 어떠든 간에 이 그 습관화 되어서 몸에 붙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몸에 붙어서 염불하고 참선하고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이 원하는 바가 성취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오늘 그 1080일 4차 기도를 회향하는 것처럼 그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그 매일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그 스스로의 발언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회향 그 기도를 마칠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발언을 염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원하는 바가 성취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